꽃 속에 바람 속에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 초청하신 주님, 50년 전 이 가정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한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정영현 이명숙 부부의 금혼식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돌아보면 때론 아프고 힘들고 숨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도 있었으나 주님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오빠 그 사람 독차지하고 살다가 처음에 언니한테 사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절로 언니의 사랑까지 겹쳐서 저를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구어주신 믿음의 가정 정말로 우리에게 덕을 세우시고 본이 되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상준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렇게 이쪽 외가 친가를 더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데 동생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처남 그리고 처제 이렇게 상권을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밑에 11층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여기 계시는 내가 이 사진을 영전을 가져다 놨지만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예숙 권사 이정준, 그 다음에 이정우 장로, 그 다음에 우리 동생. 이 사람이지, 나머지 사람은 우리 결혼 알지도 못해. 어디서, 어떻게 된 우리 결혼식 할 때. 없었어, 다. 무슨 이상한 거 아닌가? 없었어. 그런데, 이 5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고소방이 쭉 얘기했지만은,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들 서로 다들 전부 다 느끼고. 근데 음식을 차려놓고 너무나 또 오래 가면은 배도 고프고 안 될 것 같아서 먹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참고로 맨 첫쪽 테라스는 이제 점심 먹고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굳세게 해주시며 언제나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도 함께 지켜주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나를 당시며 주신 하늘의 손을 거룩한 진실로 당해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전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